안녕하세요. 한달 리뷰의 아뱅입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천연 상어가죽으로 제작된 반지갑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헤임달이라는 브랜드에서 제작된 제품이며 헤임달의 상어 반지갑은 블루샤크의 가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포획된 상어가 아닌 양식으로 자란 상어이기 때문에 가죽에 상처가 적고 영양상태가 아주 좋아 가죽의 질감이 매우 훌륭합니다. 상어 가죽의 특성상 인장력이 강하여 내구성이 강한 것이 이 특징인 이 제품은 직접 만져봐야만 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헤임달에서 제작한 상어 가죽 반지갑에 대한 상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열면 파우치가 들어있는 지갑이 들어있고요. 다른 구성품으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품질 보증서를 따로 동봉해줍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색상별 컬러 랜덤 제공인 키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죽 제품이다 보니까 가죽 헤어크림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파우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파우치는 헤임달의 리니셜이 들어가 있고요. 제품을 열어서 반지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질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이건 실제로 직접 만져보고 느껴봐야지 이 가죽의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감도 매우 훌륭합니다. 뭐 어디 하나 모나지 않은 마감으로 구성되었고요.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천연 상어가죽이다 보니까 질감도 너무 훌륭하고요. 크기도 적당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열면은 다양한 수납 형태의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니셜이 이렇게 자신만의 이니셜을 박을 수 있게끔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HSH를 넣었습니다. 그럼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권 사이즈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도 크게 크지 않은데 거기보다 더 슬림한 형태의 상어 가죽 반지갑입니다. 이번에는 고프로 히어로 9 블랙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께를 한번 비교해보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이폰 XS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메모리 카드 슬롯 카드 케이스인데요. 두께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체크해보시라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실질적으로 지갑에 지폐를 넣어볼게요. 5만원짜리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만원짜리도 넣어봤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5천원짜리도 넣어봤고요. 1000원짜리도 넣어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외국 통화를 한번 지폐를 넣어볼게요. 다양한 지폐가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중국 위안도 넣어봤는데 살짝 위로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깊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 지폐 넣어보고요. 다 넣어봤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두께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부분이 딱 좋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10달러짜리 넣어봤고요.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헤임달에서 제작한 상어 가죽 반지갑 리뷰. 저는 평소에는 카드 지갑이나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이번 헤임달의 상어 가죽 반지갑을 직접 체험해보니 앞으로 이 지갑을 계속 들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슈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